호주, 중국, 유럽, 미국 등지에 제네시스 하우스, 스튜디오, 테스트 드라이버 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대부분 뭐 제네시스 호주 법인이라던가 제네시스 유럽 법인 혹은 뭐 제네시스 미국 법인 같은 곳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익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홍보 차원으로 오픈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는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12월 31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드니의 12월 31일 시내는 대목 중의 대목인데 문이 닫혀 있어서 너무나도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호주에는 뭐 제네시스 스튜디오와 제네시스 드라이브 센터가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2021년 호주에서 733대를 판매했습니다. 벤츠 28,000대, BMW 24,000여대, 아우디 16,000여대, 렉서스 9,200여대, 볼보 9,000여대보다는 현저히 적지만 마세라티 560대, 벤틀리 219대보다는 많은 수치입니다. 아직은 판매가 저조하지만 SUV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판매 성장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딜러가 제네시스 전용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현대 라파에떼라는 딜러가 제네시스 전용 매장을 현대 매장 옆에 따로 오픈을 했는데요. 현대차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제네시스 공간을 따로 만들어놔서 제네시스 고객들이 보다 편하게 제네시스 차량만을 구경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눈여겨본 건 매장보다 바로 이 서비스 센터입니다. 제네시스 서비스 파트가 따로 구비되어 있어서 제네시스 고객들이 현대차와 구분되어서 서비스를 받게 만들어 놓은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리프트가 3대가 구비되어 있고 서비스 과정을 볼 수 있는 웨이팅 룸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게 사소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름 고급차를 샀다고 하면 대중차 브랜드와 같이 서비스 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고객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갈 걸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개가 있죠. 그리고 제네시스 X 컨셉이 전기차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네시스가 제네시스 미국 트위터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1,000로 제네시스 예약을 걸고 싶으면 메시지를 남겨달라. 사장 겸 CEO 마크 델로소가 궁금해한다. Just asking, 그냥 물어보는 거라고 적혀있지만 그냥 물어볼 거면 이런 글을 올릴 필요가 없죠. 장기적으로는 이 차량도 출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네시스 X 컨셉은 실내외의 디자인 요소들이 뭐 GV60이나 G90의 힌트 정도가 되는 그러한 차량이었는데 실제로 GT카 전기차로 미국에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제네시스가 고급 브랜드를 지향한다면 제네시스 X 차량이 판매 수치는 조금 적을 테지만 충분히 내놓을 만한 가치는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